다음 주에 아마 여고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.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남고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이제 제가 어머님들이 이제 저의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지금 고등학생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. 그래서 주로 중학교 1학년, 중학교 2학년,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제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치권, 네, 요즘에는 송파권과 서초권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대치권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일반고들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사고 외고는 어휘추론이 강세인데 일반고가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, 대치권은 이제 완전히 다 따라갔습니다. 그래서 외고 수준만은 아니겠지만, 그만큼은 뭐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겠지만, 전체적으로 틀은 그 외고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, 영어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면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고 내신 등급을 잘 받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외고를 가지 않으시겠죠. 물론 이제 자제분들은 전혀 나는 뭐 외고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, 그렇더라도 외고에 준하게 공부는 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